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국내외로 많은 교회들이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다녀오고 했지요. 네. 우리 집사님도 뭐 선교지 많이 방문하셨을 텐데 네.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 네. 치앙마이 있는 그 니케스 플레이스라고요. 네. 그 HIV 그 에이즈 감염자들 또 복균자들이 있는 고아원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갔던 기억이 참 인상에 남아요. 네. 어디든 선교지에 가보면 참 오지가 네. 많고 또 원주민들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분들 정말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또 그 질병이 옮겨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보는 것 자체로 감동이 되고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서는 뭐 도전받고 감동이 되는데 가기 전에는 이상하게 좀 망설여지고 또 네. 해결도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움도 있기 마련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죠.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갖는 게 사실인데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사실 이런 두렵고 또 때로는 꺼림칙한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사역하시는 율락가에서 네. 참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모두가 쉬쉬하고 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회복의 주소. 이는 실제 청량리 율락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3월 28일 첫 사역의 어려움. 한 아가씨가 나를 끌어당기며 오빠 놀다가 라고 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2010년 5월 2일 포주들과의 첫 만남. 포주들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나눠주며 교회에서 왔다고 하자 그들은 이거 먹으면 교회에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자기들끼리 웃었다. 2011년 12월 18일 사랑하신다고요. 한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했더니 자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묻자 자매는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대답했다. 2013년 1월 27일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쓰며 간식을 거부하던 자매가 드디어 간식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오늘도 최선 목사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여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앞에 소개해 드린 대로 네. 율락가 선교를 하고 계신 최선 목사님.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카메라. 네. 2010년부터 청량리 율락가 속칭 588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구 자갈마당이라는 그 율락가와 수원 고등동에 있는 율락가에서 그 율락가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선교회 최선 목사라고 합니다. 네. 또 보통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과감하게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왜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필이면 그 율락가에서 선교를 하시게 됐는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하루는 자동차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 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네. 이 사각지대는 내 차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차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옆에 뒤쪽에 보면은
사각지대 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는 이 차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핸들을 팍 돌렸을 때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주위에 혹시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내 정말 가까이에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대상을 갖다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대상이 생각이 났어요.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이 대상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렇죠. 노숙자까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근데 두 대상이 교회에서 다가가지 않는 대상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네. 성매매 여성이 있었고요. 네. 동성애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네. 동성애자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아는 동성애자도 없고 제가 어디를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청량리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곳에 율락가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동성애자들보다는 성매매 여성 사역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선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매매 여성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서 그 성매매 여성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생각할 때면 그 율락가의 붉은 불빛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호객행위를 하거든요. 오빠 놀다가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그 모습이 자기 혼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른 남성들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영혼들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매매 여성들의 영혼 구원만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이 생각하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도를 3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3개월 정도 그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면 이제 36살이 되면서 이제 신학을 이제 학부 과정부터 처음 이제 시작하는 때인데 하나님 남들보다 좀 나이 들어서 이제 학부 과정부터 신학을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기가 이제 다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앞으로 목사님이 됐을 때 저 영혼들한테 누가 가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평범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다른 분들 신학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분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좀 지워주세요 하는 거부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이 생각을 좀 지워주세요. 근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불러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생각이 안타까운 확연히. 마음이 더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1년이 딱 돼갈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율락가 선교가 참 생각만 해도 저는 좀 멀게 느껴지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 그곳에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억이 나겠죠. 처음 발을 들여놔서 내가 오늘부터 선교해야지라고 딱 발을 들여놨을 때 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2010년도 3월 28일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종료 주일이었어요. 이제 종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5년간의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 선교 준비 기간을 네. 마치고 예, 첫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제가 막 가상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할 거야. 가상 시나리오를 쭉 다 써놓은 상태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이 있었을 때 그 네. 자신이 100% 딱 차 있을 때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첫집 영업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자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유리문이 열리는데 자매는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요. 무언가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초콜릿을 준비해 갔는데 그 초콜릿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성구 말씀을 붙여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서 이 초콜릿을 자매에게 이렇게 건네줬는데 자매가 아 교회에서 이런데도 와요 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주는데 네. 어, 제 마음이 녹으셨어요. 녹아지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 경험이셨고요. 네. 네.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선물을 내밀 때 웃으면서 받아줬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내렸던 네.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서요. 너무 신났던 거예요. 네. 두 번째 집을 향해서 갔어요. 자신감을 갖고. 네. 예. 두 번째 집을 향해서 딱 갔는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오빠 놀다 가라는 말을 시작한가 동시에 어깨를 이렇게 잡고서 막 안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이 센지 제 몸이 막 반쯤은 그 유리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하나님께 순간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자매를 제가 야단치고 말았어요. 오. 이렇게 막 나무라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냥 단호한 목소리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단호한 목소리를 자매한테 얘기했더니 네. 자매가 순간에 어린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부리다가 네. 엄마 아빠들이 야단치면은 막 이렇게 야단 맞고서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삐죽삐죽 거리는 그런 네. 표정을 그때 하면서 그때 뭐 혹시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들고 네, 그러셨네. 들고 아~ 갔었습니다. 첫날 사역이니까. 네, 딱 옆에 끼고 있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을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네. 그래서 자매는 삐죽거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자매에게 준비한 초콜릿을 갖다 이렇게 주지를 못했으니까 자매가 들어간 이 빈 네. 의자에 초콜릿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런데 첫 번째 경험 말고도 그곳에 들어가면 포주도 있고 그렇죠. 뭐 소위 이제 건달들 조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첩첩삼중일 텐데 그런 반대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 사역에 정말 극적인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을까?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겠죠.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겁이 많았나 봐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예,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가상 시나리오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가 이게 상상을 거예요. 해보는 거죠. 네네네네네네. 이런 일을 당하면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쓰러지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상 시나리오가 마지막으로 써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현장 안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제가 기도 많이 했던 것 안전에 대해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는지 정말 어려운 상황은 있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건달들과 그 분들과 이렇게 신경전은 가끔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렇죠. 이렇게 없을 수가 없겠죠. 네, 놀리기도 하고 제가 간식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매들에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나는 안 줘? 왜 나는 안 줘? 나도 좀 줘. 왜 안 줘? 하면서 저의 반응을 이렇게 살피거든요. 네. 그때 참 난감해요. 네. 이렇게 얼굴은 시선은 마주쳤는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갖다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놀림감이 될 것이고 계속 장난거리가 이렇게 될 것인데 눈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자면 싸우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으키고. 와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 인자한 표정과 함께 하지만 굴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같이 섞인 눈빛을 보여줘야 돼요. 어려워. 진짜.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어렵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표정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건달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돼요.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왜 다가가고 있지? 다가가서 무엇을 하려고 다가가지? 지금이라도 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불과 몇 초 사이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뒤로 돌아도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건달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건달 있는 앞에 가서 그분한테 아유 간식 왜 안 드리긴 안 드려요 이렇게 드리지요 하면서 간식을 내밀면서 그 형제의 이렇게 양쪽 어깨를 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습니다. 잡고 형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그들은 제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뿌리치거나 저를 갖다 이렇게 한 대 밀칠 수도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자꾸서 기도하는 동안 내내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 같아요. 뻣뻣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뭔가 그들도 느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을 잡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구나.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을 다 해서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아멘 그러거든요. 아멘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90도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막 지나가다 말고도 90도 인사를 하고요. 저를 보면은 아유 뭘 이렇게 직접 나오세요. 직접 나오시지 말고 제가 받으러 갈게요. 제가 이 지역 반장입니다. 제가 애들 시켜가지고 돌릴 테니까 저희 주세요. 나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선교사님이 현장에 사역하는 그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지금 이제 요 뒤에 배경이 율락가고 청량리 율락가고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여인의 진짜 그 손이 현장의 나와 있네요. 사진인데 여인이 뭔가 초콜릿 같은 것을 받는 그런 모습 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끌고 다니시면서 보통 몇 개 정도를 준비하십니까 하루에? 아 지금은 100개의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가면은 100명을 만나고 오는데요. 처음에는 저 수레를 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 양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땐 초콜릿 30개를 들고 가서 조그만 가방 하나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손에 들었고 조금 더 많아지니까 이제 가방을 하나에서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를 좀 썼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저렇게 박스를 해서 수레에 이렇게 담아가니까 혼자 갈 수 있었어요. 그럼 즉석에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요? 네. 처음에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신 성매매 여성이세요? 거기 연령대가 어떻게?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한데 10대는 법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10대가 있게 되면은 그 업주가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데 정말 아주 가끔 아주 간간이 제 눈에 볼 때 아니라고 하지만 제 눈에 볼 때 이렇게 10대 같은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일지를 써요. 일지를 쓰는데 너 어려도 너무 어리다라는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일지를 쓴 것이 있는데 정말 제 눈에는 중학생같이 밖에 안 보이는 아이가 그 안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보통 20대에서 이제 30대의 여성들이 많이 있고요. 40대, 50대 여성도 현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에서 70대까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80대까지도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청량리 율락가에 젊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유입이 돼서 30년, 40년 동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곳에서 평생 생활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젊은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 나이 60이 되셨는데 70이 되셨는데 아직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냥 그곳에 가셔서 늘 부족함을 느낄 텐데 그 윤락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해왔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친분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 영혼들이 예배하고 싶다는 말을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나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면 혹시 나 자신을 알아볼까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 가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과 저희는 아니까 전도사님이 교회를 만드시면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신다면은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드리겠어요. 전도사님 언제 교회를 만드실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내와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어디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계속 쏟아만 부어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원은 해주시는 교회가 한 곳 두 곳은 늘어가지만은 재정은 계속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3년 됐을 때부터 이제 교회 얘기를 시작했던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만 사역 이제 만 5년이 꽉 차고서 올해 3월 달부터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쪽 이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들으시고서 찾아오셔서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는 이 자금을 몇몇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모아주셔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지금 3월부터의 그 여성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럼 예배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죄송하지만 몇 분 정도가 지금 주일은 예배를 선교 대상자는 그렇게 지금 많이 참석하고 있지 않아요. 첫날 예배 때 정말 한 분이 딱 오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네, 오셔서 다행이네요.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언제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분이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으시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영혼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5개월째 이렇게 예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가면서 지금 이제 빠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예배 인원과 함께 9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초소가 그 인근에 있나요? 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10명은 뭐 기존 교회 1,000명보다 네, 더 귀하죠. 네, 저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좀 목사님께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한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루는 3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자매 꿈이 뭐예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씩 웃더라고요. 네.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올 때 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돈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이제 돈을 갖다 1년 만에 마련해서 빨리 돈 벌어서 나가야지 하는 그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돈은 갚아지지가 않고 지금 벌써 5년째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3년째 이렇게 있게 되니까 꿈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곳에서 계산상으로는 돼요. 이렇게 업주분들이나
자매들이 계산할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 벌어서 얼마 갖고 하면은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의 구조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계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자매들과 또 성매매 남성들, 성구매자들 그리고 포주 이 삼각형의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성매매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은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 업주분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이익을 갖고 가는데 네, 이 계산은 우리는 네, 잘 모르는 그런 계산 방법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네. 그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실 텐데 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났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자매님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2010년도 3월 28일 날 처음 사역 현장에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첫 자매를 만났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말을 할 수 없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고 네, 제가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였어요. 아. 첫날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만났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 6주 동안 그것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역 시작한 지 7주가 됐을 때 7번째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준비한 성경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고 정말 짧은 삼대지 설교를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막지 않고 그 자매가 말씀을 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첫날 들어가서 처음 만난 자매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 자매가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친분 관계가 이렇게 쌓여지면서 교회에 나갈 것을 갖다 이제 날짜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언제 우리 교회에 갈까요? 우리 날짜를 잡아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그것이 맨날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는 간다고 이렇게 대답은 하고 있고 근데 7월 달에 2010년도 7월 달에 청량리 율락가에 이렇게 율락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이렇게 피살되는 사건이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알려진 일이 있거든요. 예, 그 자매가 이렇게 그 손님에 의해서 타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칼에 찔려가지고. 그 자매가 바로 그 기사의 네. 주인공이에요. 너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렇게 살해당한 날 그 율락가 안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몇 달째 가고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연락을 줬어요. 자매가 자살했다는 그 연락을 이렇게 받고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와 그동안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와 그 죄책감이 제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데려가고 더 열심히 전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었을 때 한데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현장에 갔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 아니라 네. 타살이라는 이렇게 결론이 네. 나 있더라고요. 정말 죽은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지만 그래도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자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네. 그동안 우리가 만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은 구원에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조그마한 희망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동료 자매들이 막 마음에 더 이렇게 더 무서움과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갖다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막 예,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의 선교 사역과 주변의 다른 자매들에게 네. 어쩌면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죽음이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선교의 현장에서 예, 선교의 피가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매가 죽지 않았나. 택시 그 자격증을 따셔서 또 목사님을 찾아왔던 자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만 또 기쁜 글쎄요. 일도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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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너무 저희들 마음 아픈 네. 얘기 말고 1년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2010년도 3월부터 해서 1년 사역을 쭉 하고서 1월달 그 다음에 1월달이 됐을 때 한 분의 여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 가나안 교회 그 청량리 율락가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가서 함께 그 여성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여성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젊어서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는 그런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방문하고 하니까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서 믿었던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자리가 죄송스러웠고 죄스러웠고 그래서 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하고 날짜를 잡고서 1월 달에 1월 초였어요.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둘이 앉아서 드리는데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데 저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사역하고서 한 분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정말 그 순간에 내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자매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서로 울었던 그런 예배의 감격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과 율락과 그 사역 얘기를 나누면서 한편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몰랐던 정보로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율락가 여성을 상대로 목사님께서 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글쎄 뭐 이제 이렇게 좀 통계를 내셨다고 최선 목사의 율락가 사역의 리서치 이건 이제 통계에 의한 건데 저희도 지금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르고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곳 여성들은 성격이 굉장히 모모하다. 네. 터프하다? 글쎄 저는 좀 과격하다. 왜냐면 거칠다?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좀 볼까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아, 착하다. 네. 착하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착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이제 현장 안에 들어가는 동역자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몇 번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동역자 후기를 써주는 제목 하나가 있는데 후기를 정 많고 사랑 많은 588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후기를 써온 그런 동역자 후기도 있고요. 너무너무 착한, 착한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착한데 다만 표현이 과격하고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두 번째 최성 목사의 율락가 사역 리서치입니다. 이곳 여성들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일 것이다. 얼마가 저는 생각하기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균 수입은 평균 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5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 야, 적지 않은 돈인데. 근데 아까 전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근데 돈은 이게 액수로는 많지만은 아까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깊이 얘기해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제안은 그리고 그곳에 있다 보면은 또 이제 그곳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되는. 있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도 못 벌 수도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식당 아니면은 뭐 청소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서 와 있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렇게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와 있는 자매들,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와 있는 자매들, 심지어는 엄마들도 그곳에 와 있어요. 아기들이 어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맡기고 와서 일하고 가서 그 양육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참 사실 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네. 숫자상의 이제 네. 수입이고 실제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은 전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네. 이제 저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최선 네. 목사의 율락가 사역 리서치. 이곳 여성들 중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다? 아, 이건 정말 관심이 가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건 우선 저는 뭐 한 자리 숫자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전체 평균치는 안 될 것 같고. 한 5%?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네.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63.3%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자기가 기독교라고. 네, 이제 토탈 평균을 잡은 거예요. 네. 와, 63.3%.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 전에 교회에 네. 다녔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50%가 교회에 다녔었다라는 질문을 답을 응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교회에 다니면서 이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13.3%가 그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와 13.3%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63.3%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친분 관계가 맺어지면서 말로 들었을 때 너무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가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갔거든요. 네. 교회 바깥 복음의 사각지대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남성이 혹시 그곳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곳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척을 합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아주 내가 가까이 있는 곳을 갔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 그 어두운 곳에 이런 향들이 너무 많이 네. 있었던 거예요.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문제다 하면서 앞으로 내가 목사님이 될 것이고 내가 사역자로 일평생 살아갈 것인데 그리고 내가 사역했을 때 가리켰던 그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혹시 저곳에 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저의 책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 안에서 이거 교육을 못한 나의 책임, 교육자의 책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와 연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분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네.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었고 그분들도 정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네. 자매님 또 형제 그렇죠. 자매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네. 이것이 청량리 율락가에서의만 결과거든요. 그곳에서의만 통계인데 제가 대구 자갈마당의 사역을 시작하고 수원에 있는 고동동 율락가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곳에서는 리서치를 해보지 못했지만은 네. 이 수치가 넘어서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말을 갖다 물어보면 50%는 기본으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너무. 네,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제 개인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런 질문 자체가 참 의미 없다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저 같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언제 내가 이 사역 정말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십니까? 사역 첫 해였습니다. 네. 네, 사역 시작한 첫 해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네네. 5년 동안 준비하면서 죽어도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들어갔는데 1년을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냥 믿었던 분에게 이제 사역은 계속 재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예배 초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믿었던 분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여러 분도 아니고 이렇게 한 분을 찾아갔어요. 예, 저분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갔으니까.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의 반응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당장 막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못 하시고 협조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는 분도 믿고 찾아갔는데 기도하면서 또 찾아갔는데 이분도 이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지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내 자체도 사역은 시작했지만 함께하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이 사역이 이 시대에 아닌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한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저 이제 고만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네. 제가 고만두겠습니다. 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쉬지 말고 꾸준히 해라라는 그 감동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강렬했어요. 딱 패처럼 쉬지 말고 꾸준히라는 글씨가 쓰인 그 패가 제 가슴이 쾅 박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또 그냥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응답처럼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또 결실이 맺어질 텐데요. 지금은 많은 동역자가 또 생기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사무실이 필요할 때 정말 가난한 분, 전 재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무실이 만들어졌고요. 또 사무실 운영비를 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각 교회들에서 이렇게 모여들었고요. 또 이제 처소가 좀 넓어져야 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네.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은 있었지만 그 예배 대상자들, 선교회 대상자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교회처럼 꾸며진 곳. 그래서 사무실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모르거든요. 네. 어떠한 곳에서 예배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도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회에 이렇게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교회 같은 모습이 이렇게 갖춰지기를. 근데 그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네. 예, 정말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지금 저희가 여름에 또 겨울에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그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율락가를 갖다 선교지로 생각하고 네. 그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들어와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율락가를 갖다 이렇게 돌면서 아울리치 하면서 함께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의 자유를 위해서 갇힌 영혼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이 역현상이 벌어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는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율락가 여성들의 사역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교회 차원에서는 이 사역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이 성매매에 대한 그것을 인신매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홍보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CNN에서는 벌써 이렇게 10년 전부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이렇게 보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 방송을 10년 전부터 들었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을 알고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희는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역의 첫 번째 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을 대상으로는 선교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 사역에 대한 현황들, 실제들을 갖다 이렇게 알아가면서 심각성, 이 사역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들을 갖다 얘기할 때 이것이 방지되는, 그곳에 가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예배 인원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20명에서 30명이 옵니다. 예배팀, 밥 팀 그리고 이제 1대1 케어 팀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지원을 올 수 있는 교회가 생기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북한을 입양하고 해외 오지에 있는 그 선교지를 입양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 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했었었는데 이 피해 여성들도 이 직업을 그만두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지는 자매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 자녀들을 한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명씩 입양을 해서 이분들을 케어하며 이분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갖다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들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막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머리핀도 만들어보고 시계도 만들어보고 팔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예, 그것을 갖다 이렇게 수요할 수 있는 판매처들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들에서 그것을 갖다 좀 구매해 주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으면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협력 요청을 하고 싶고요. 또 개인들이 이 사역을 돕고 싶거나 관심이 있고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너무 힘들어요. 혼자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고 제가 5년, 6년 동안 현장에 들어갔던 그런 일들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일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저 뒤에 이 사역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만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역을 갖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기록을 잘 남겨놨으니까 찾아오셔서 협력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나눠야 될지 네. 가슴이 한쪽에서 아프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힘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네. 또 한 번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 네. 제목과 교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음지에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앞으로도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저희는 기도해드리면서 응원하는 그렇죠. 것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그 사역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세워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해주셔서 함께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선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율락가에 계신 여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우리 주변의 그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아닌가. 나보다 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고 또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좀 우러러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우리의 편견의 색안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족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똑같이 내 가족처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부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